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아, 생긴다면? 응. 생긴다면? 응. 어떤 이벤트? 크리스마스 날에 그 산타클로스 옷을 입고 리본, 제 머리에 리본을 입고 묶고요. 그 남자친구가 만약에 오잖아요. 집에 오면 짜잔! 내가 선물이야! 내가 선물! 내가 선물! 어떨까요? 그래서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아, 그 5년 뒤? 5년 뒤? 5년 뒤? 5년 있으면 저희가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마음껏 하세요. 5년만 기다려요. 알겠습니다. 5년 파이팅! 아니 그럼 레나 언니 5년 뒤에 남자친구가 생길 거잖아요. 네. 저희 계약이 끝나면 5년 뒤니까. 네. 그럼 그때 미래 남자친구에게 한마디 한번. 알겠어요.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같이 행복하자. 사랑해요. 다행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안 본 게 다행입니다. 가수 중 자신의 이상형이 있다면 제가 사실 가수 케일 선배님이 엄청 좋아요. 아 사실 제가 원래 케일 선배님을 노래만 좋아했고 약간 이상형이다 이런 건 없었는데 제가 너무 꼭 출연했을 때 케일 선배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케일 선배님이 아쉽게 같이 뒤에서 못했는데 그때 케일 선배님 실물을 처음 보고 너무 멋있었어요. 성격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말씀하시는데 되게 뭔가 매너 있으신 느낌? 그래서 항상 웃는 인상이시고 되게 그거 촬영 끝나고 좀 케일 선배님 너무 멋있다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그럼 노래 한 소절 할게요. 이거 제 확실한 어떤 기분인지 진짜 머리 너무 하얗게 됐었으니까 지금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요. 막 저랑 다 비슷한 마음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오늘 무대가 진짜 오늘 데뷔 무대 데뷔 무대거든요. 그래가지고 허니가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공감되고 그치 그치 아까 리허설 다녀왔을 때 진짜 제가 뭘 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날 정도로 긴장해가지고 그치 백두장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무대는 진짜 꼭 잘할 수 있도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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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올링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아쉽게 오늘은 선물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쵸? 다음에는 꼭 받을 수 있게 다른 네. 분들은 맞아요. 우리 더 불러주세요. 약속! 더 불러주세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번에 4집 앨범 컬러미라드라는 곡으로 돌아왔잖아요.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앞으로 디올 해외 활동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올이었습니다.